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자는 모르겠고 저기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개인이 그 타고난 특성 그런 거죠. 성격 기질 그런 거는 분명히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가 이제 특정한 유전자가 어떤 기질을 결정하고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된 것 같고, 하지만 그 뭐 가족성을 띈다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소위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다양한 개인이 타고난 성격 특성 그런 것들은 분명히 유전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볼게요. AI 이제 머신이 있고 AI 머신에 그러니까 마네킹 안에 넣어놨어요. 마네킹 안에 넣어놓고 마네킹은 어떤 얼굴에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러고 이제 그 마네킹 이름을 나라고 지었어요. 나. 그러고 이제 AI한테 거울에 그 AI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걸 보여주고. 이게 나라라고 학습을 시켜놓으면은 현재 기술로는 그게 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확률이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딥페이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사진 업로드하면은 그 인지까지 하고 친구 리스트 중에 누군지까지 찾아줍니다. 사람보다 얼굴 인식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럼 이제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그걸 보고 이거는 이름이 나라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나라, 그러니까 이름을 나라고 줬는데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명사, 소위 나로서의 나라는 거랑 이제 같으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다시 이제 자아가 무엇이냐에 대한 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얼굴을 보고 이게 이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지금 현재 기술은 훨씬 높습니다, 사람보다. 근데 그게 소위 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지는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굉장히 좀 이제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의식으로 나오는 무의식의 의식으로 나오는 걸 검열을 하고 뭐 그게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들어보는 얘기라서 아주 반가웠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쪽 개념은 잊어버리고 산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뭐 프로이트도 그렇고 융도 그렇고 그 분명히 무의식이 우리 인간 창조성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융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분명히 무의식은 무의식이 아니고 그게 뭐 검열을 거쳐서 나오든지 뭐 꿈에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정신 분석을 통해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 질환을 통해서 나오든지 간에 결국은 감춰진 거는 나올 만큼은 나오는 거고 그것들이 진짜 크리에이티비티를 결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요새는 뭐죠 그 조울증 환자들한테서 뭐 창조성이 높아진다 뭐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마리화나를 피면은 그 뭐 조금 더 창조성 뭐죠 그 마음이 자유 그 속박이 없어지면서 뭐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력과 판타지와 뭐 공상하는 능력이겠죠. 근데 그거가 최면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최면이 되는 건지는 알 수 없을 거고, 저건 최면을 하는 상황이 그 뭐죠 그 그러니까 프로이트식의 말로 얘기하는 의식적인 억압 뭐 그런 거를 하여튼 좀 릴리즈 시켜주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되는 거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어 나올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생이건 뭐건 간에 자기의 판타지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이거 좀 이상한 얘기죠. 한때 저희 정신과 커뮤니티 내에서 그 전생 요법을 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학회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를 진정한 과학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AI 연구를 하면은 사실 자유의지라는 거를 뭐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듣기 거북해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자유의지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건 다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이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내리기 전에 이미 그걸 선택하게끔 어떻게 인과관계가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학습에게 이제 다시 말씀드릴 텐데 학습을 시켜주는 것도 저희가 결국엔 뭘 하는 거냐면은 이런 문맥 하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라는 어떤 인과관계를 늘 정의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인과관계를 정해 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학습이라는 게 저희 이제 불분명한 거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그 어떤 컨텍스트에 하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걸 유도하는 일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예, 늘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자유의지라는 거를 어떤 생 그러니까 분자 레벨에서 예를 들어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과 어떤 반응 이 관계가 됐든 아니면 좀 더 거시적으로 어떤 좀 고차원적인 저희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레벨에서 인과 관계든 예 저희는 그거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예. 글쎄요. 자아를 가졌는지 사실 튜링 테스트도 사실 뭐 자아를 가졌는지 측정하는 뭐 그 현재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글쎄요. 글쎄 지금까지는 그냥 튜링 테스트라는 게 보통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아 얘기는 아니고요. 인지 얘기입니다.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비주얼 메모리가 잘 발달돼 있는 어떤 AI를 잘 만들었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숫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쓴 숫자 이게 이제 뭐 엠니스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5만 개의 트레이닝 세트, 만 개의 테스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인지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최근에는 이제 인지를 이제 측정하는 편이고요. 글쎄 요즘에 튜링 테스트는 이제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예.